우발적인 전투는 양측에 어마어마한 피해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일본 해군의 선제 공격으로 한국 해군의 피해가 더 심하긴 했지만 국군도 호락호락하게 당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전투 당시 국군은 제1함대 소속 인천급 호위함 한 대와 윤영학급 고속함 두 대를 배치시켰습니다. 반면 일본은 타키나미급 호위함 두 대를 배치시켰죠. 화력면에서는 일본 해군이 크게 우위를 점하고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선제 공격도 일본 해군이 먼저 감행한지라 한국 해군은 크게 당황할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한국 해군의 즉각적인 대응으로 윤영학급 고속함 두 대가 일본의 스즈나미호를 집중적으로 공격해서 일본 해군에게 많은 피해를 입혔습니다. 일본 해군이 먼저 후퇴하면서 전투가 끝났고 한국 해군의 사상자는 약 70여 명, 일본 해군의 사상자는 약 40여 명 정도였습니다. 전투가 발생하자 각국의 지도부는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흘러가게 된 것이죠. 가뜩이나 한국과 일본, 양국의 정서는 극으로 몰릴 대로 몰렸기 때문에 전쟁을 환영한다는 입장도 보이기도 했습니다. 둘중 하나는 죽어야 될것 같다며 말이죠. 심지어 일본산 자동차를 파괴시키는 과격적인 행동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 전투로 인해서 한국은 제2차 한국전쟁이 종전된 지 3개월여 만에 다시 대포콘을 2단계로 격상합니다. 미국은 한일 간 발생한 전투에 대해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둘다 동맹국이고 동아시아 패권을 미국이 장악하기 위해서는 한국과 일본이 둘다 필요했기 때문이었죠. 한일 주재 미 대사들이 바삐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전투가 발생하자 유럽연합은 한국과 일본 간의 전쟁 확대를 우려해 중재를 시작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를 제외한 거의 전 세계 모든 국가가 한국과 일본을 중재하기 시작했죠. 이 전투는 문재인 대통령의 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놀을 하죠.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도 섣부르게 판단할 수는 없었습니다. 일본과의 전면전으로 확전될 경우 경제 자체가 파산될 수 있으니 말이죠. 제2차 한국전쟁이 종전된 지 3개월, 여기에 들어간 돈과 통일 비용 등으로 한국 경제는 청위청하고 있었습니다. 외국인 투자가 늘긴 했지만 2010년대 한국 경제로의 원상 복귀는 힘들었습니다. 거기다가 한국은 일본과의 무역을 매우 많이 진행하는 국가이기도 합니다. 2017년 기준 국가 간 무역 순위를 살펴보면 일본은 2위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무려 4.7%나 무역을 하고 있죠. 그만큼 일본에 대한 무역 의존도가 높은데 전쟁이 발발하면 일본과의 무역은 물론 일본과 거래를 하고 있던 중소기업 혹은 삼성, LG, 현대, 롯데, SK 같은 대기업들도 위험에 빠질 수가 있었습니다. 아베 총리도 고뇌에 빠집니다. 일본은 2차 세계대전 패전국이자 전범국입니다. 근데 일본이 국방군을 만든 것도 모자라 성공을 하여 전투까지 일으켰습니다. 국제적인 비난을 피할 수 없었죠. 이런 문제와 더불어 한국과 마찬가지로 경제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전부 다 총합해보면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가 줄어들 뿐더러 자민당의 독주체제가 무너지게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거기다가 한국이 전쟁을 각오하고 일본 내륙에 상륙할 가능성도 있었기 때문에 일본 정부는 비상 대응체제에 돌입하게 됩니다. 일본 쓰시마에는 약 350여 명의 육군 병력이 주둔 중입니다. 대한민국 해병대가 상륙하는 것을 막기 위해 1980년에 설립된 부대죠. 하지만 이 부대의 임무는 대한민국 해병대의 상륙을 지원군이 올 때까지 최대한 지연시키는 것입니다. 이곳에서도 비상이 걸립니다. 일본의 서부 방면대 제4사단, 제4후방 지원연대의 지원이 올 때까지 버텨야 하는 상황이었죠. 부산에서 대마도는 약 50km에서 70km입니다. 한국군이 보유한 미사일로 충분히 타격이 가능했죠. 그리고 한국군이 일본 본토에 상륙하려면 쓰시마를 먼저 공격해야 했기에 쓰시마 방면대 입장에서는 목숨을 걸고서라도 한국군을 막아야 했습니다. 제일 먼저 일본 쓰시마 섬 주민 3만 5천 명에게 대피령이 떨어집니다. 같은 시각, 일본 육군 제4사단, 제4후방 지원연대는 즉시 쓰시마로 향합니다. 쓰시마 방면대를 지원하기 위해서였죠. 일본의 공격으로 전쟁까지 확전이 될 것을 우려한 합참에서는 후방 부대에 비상 대기를 명령합니다. 곧이어 후쿠오카에서 일본군이 쓰시마로 향하고 있다는 보고가 올라오자 부산을 공격하기 위해 쓰시마에 집결 중인 것으로 판단하고 부산항을 일시적으로 폐쇄합니다. 그래서 각종 화포나 병력을 부산과 남해안, 동해안 일대로 배치시켜 놓습니다. 해군에서는 1함대와 2함대, 3함대, 잠수함 사령부를 남해안에 집결시켜 놓습니다. 일본 해군과 한국 해군 간의 전투가 발생하면 한국 해군은 괴멸될 것이 분명하지만 한국 해군에게도
희망은 있었습니다. 현재 일본 해군의 편제는 사면을 전부 다 방위해야 하는 편제입니다. 따라서 한 곳에 집중할 수가 없는 형태죠. 그렇게 한국 해군 입장에서는 일본 해군의 함대를 한 개씩 한 개씩 각계 격파시키면서 육군을 일본 본토에 상륙시키기만 한다면 유리한 협상으로 이끌고 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본 해군도 바보가 아니었기 때문에 일본군이 내륙에 피해를 입히지 못하도록 방어를 하는 게 우선이었습니다. 그래서 남해안에 직결한 것입니다. 한국은 양면 전선을 띄게 됩니다. 북쪽으로는 리철진 세력, 남쪽으로는 일본. 불리한 상황이었죠. 그리고 이 상황을 깨기 위해서 최후의 수를 둡니다. 리철진은 이 전투가 정말로 큰 행운이었습니다. 국군의 지속적인 공격으로 괴멸 직전이었던 북한 부흥군에게 산소호흡기를 달아준 것과 마찬가지였으니 말이죠. 리철진 세력은 계속해서 병력을 모으고 공격하지만 영쉽지를 않았습니다. 대한민국이 안정화 작전에 돌입하면서 인민들에게 무상으로 쌀을 배식하는 등 인민들의 지지가 하나둘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식량과 군수품의 조달도 늦어지면서 심지어 아사를 하는 병사들도 나타났습니다. 일본은 한국군이 일본 본토를 공격할 것에 대비해 구례 지방대와 마이즈루 지방대 그리고 제4호위대군을 구례 지역으로 배치시켜놓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미사일 공격을 감안하여 전국에 있는 방공망을 총동원하여 한국의 미사일 공격을 막게끔 했습니다. 패트리어트 미사일 24개의 포대, 03식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 17개 포대. 정말로 두터운 방공망을 구성하고 있죠. 한국의 미사일로 이 방공망을 뚫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었습니다. 일본은 한국군이 상륙하기 전에 먼저 제압을 할 수 있는 전략을 짜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모든 게 다 현실성이 없었죠. 제일 먼저 거론된 것은 해상봉쇄였습니다. 하지만 가장 현실성이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해상봉쇄는 국제적인 도움이 필요한 전략입니다. 한국과 무역을 하는 국가들의 이익만 해도 수백, 수천 달러에 달하는데 일본이 무작정 이 무역로를 막아버리게 된다면 한국이 타격을 입기는커녕 일본의 적만 늘어나게 됩니다. 따라서 현실성이 전혀 없는 전략이었습니다. 일본 육군이 먼저 상륙하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한국 육군은 지난 70년간 북한과 대치하면서 많은 군사력을 증진시켜왔습니다. 일본 육군이 부산에 상륙하자마자 한국 육군에 의해 괴멸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공군을 통해 부산을 공격하자는 말도 있었지만 한국의 방공망도 일본의 방공망처럼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한국 공군과 일본 공군 간의 격차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일본 공군에 F-35가 있는 것처럼 한국 공군도 F-35를 보유하고 있었고 부산의 방공망도 매우 촘촘해서 오히려 부산 상공에 들어갔다가는 괴멸이 불가피했습니다. 지금 일본이 할 수 있는 것은 한국의 공격을 방어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공격할 가능성이 높은 미사일 공격을 방어하는 것이 최우선이었죠. 하루가 끝났습니다. 여전히 방어 상태가 유지 중이었죠. 국군은 개마고원에 있는 리철진 세력을 빠르게 진압하고 싶었지만 일본이 그 사이에 공격할 수도 있어서 양면 전선을 유지하되 리철진 세력을 강하게 조여나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래도 리철진 세력의 굳건히 버티고 있자 군 내에 있는 참수부대를 동원해서 리철진 세력을 암살토록 합니다. 일본 세시마에 도착한 제4후방지원연대는 서둘러 방어진지를 쌓고 방어에 나섭니다. 하지만 일본군의 고질적인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일본은 평화헌법과 무기수출 3원칙, 정경유착 때문에 가격은 비싸고 성능은 떨어지는 무기를 구입해서 사용했습니다. 당연히 국군보다 무기의 질은 현저히 떨어졌죠. 만일 대한민국 해병대가 스시마를 공격하면 2시간 이내로 전멸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한국과 일본 간의 무역이 진행되지 않자 한국과 일본의 중소기업들이 도산하는 경우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경제적으로 큰 위기가 시작되죠. 한국과 일본 둘 다 공격할 생각은 없고 방어에만 치중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때 이 대립을 끝내줄 한 세력이 등장합니다. 미국은 한국과 일본의 대립을 그렇게 달갑게 보고 있진 않았습니다. 동해상에서 전투가 발생하고 즉시 태스크포스팀을 가동해 한국과 일본의 외교관을 불러 전쟁만은 막으려고 노력했죠. 그리고 미국의 정치적인 압박으로 일본에서 먼저 한국에게 정식으로 연락을 합니다. 아베 총리가 먼저 사과의 뜻을 내비칩니다. 사실 서로가 전쟁 의사가 전혀 없었고 우발적인 상황 때문에 전투로 발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일본 입장에서는 먼저 성공을 한 거나 다름이 없었기 때문에 국제적인 비난을 감수해야 했고 만에 하나 유엔에서 침략국으로 지정하게 된다면 일본은 정치적 수세에 몰려 항복을 할 것이 틀림이 없었습니다.
아무리 국민들이 전쟁을 하자고 보채도 국가에서 전쟁을 못하는 이유는 이런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다가 양국은 서로의 무역 의존도가 높은 편이어서 전쟁이 개전되자마자 최소 수십, 수백 개의 기업이 하루 만에 도산하는 것은 기정사실화이고 전쟁이 끝나도 예전의 황금기를 이룩하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렇게 된다면 양국으로서는 큰 손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한국과 일본이 전면전을 펼친다면 가장 이득을 보는 세력은 한국과 일본 둘중 하나가 아닌 러시아와 중국입니다. 현재 동아시아 정세는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한국과 일본, 그리고 미국으로 이뤄진 양극체제로 이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만일 한일 간 전면전으로 양극체제가 깨진다면 중국과 러시아의 독주가 불가피하고 길게 봐서는 한국은 북한 영유권을 잃게 될수 있는 상황이며 일본은 중국 경제 블록에 합병될 수도 있습니다. 양국도 이런 상황까지는 바라지 않고 있을 것입니다. 더해서 동해상에서 전투가 발생한 직후 전 세계가 한국과 일본을 중재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들의 경제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일본의 GDP 순위는 3위, 무역 순위는 5위에 해당하는 경제 대국입니다. 한국도 GDP 순위가 12위, 무역 순위도 7위권에 해당하는 경제 대국이죠. 한국과 일본 중한 개의 나라만 경제적으로 휘청거려도 세계 경제가 흔들리는 것이 분명한데, 전면전으로 한국과 일본 둘다 파산하게 되면 세계 경제는 이때까지 없었던 대공황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세계 여러 지도자가 멍청이가 아니기 때문에 동해상에서 전투가 발생하자마자 한국과 일본을 뜯어 말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아베 총리의 사과 의사를 받아들였습니다. 이로써 동해상에서 발생했던 한일 간의 분쟁은 미국의 중재로 국지전 수준으로만 막을 내렸고, 무역은 다시 재개가 되었습니다. 허나 이일 정도의 대립도 어마어마한 경제적인 피해를 안고 왔습니다. 분단 비용과 제2차 한국전쟁의 경제적 피해로 인해서 허덕였던 한국 경제는 회복 불가능 상태에 빠지게 되었죠. 외국인 투자 비율도 한일 간 분쟁 때문에 다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일본의 경제적 피해도 막심했습니다. 경제 성장률을 다시 0%대로 잡고 버블 경제 때 얻었던 잃어버린 10년을 다시 걷게 되었습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동해상에 있었던 전투로 전사하거나 부상당한 한국의 군인들, 일본의 군인들, 이들은 누가 보상해줘야 할까요? 그들은 누군가의 아버지, 남편, 형제, 친구였을 텐데 말이죠. 훗날 역사 교과서에는 이렇게 서술됩니다. 어이없는 전쟁이었다고, 하지 않아도 되는 전쟁이었다고, 전쟁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에게 전쟁은 달콤한 것이라고.